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이바돔 프레시지 우거지 감자탕 되겠는데요. 이바돔 감자탕하고 밀키트 업체인 프레시지하고 뭐 같이 콜라보로 만든 그런 제품 같아요. 원래 냉동으로 배송되는데 오후에 배송받아서 그냥 상온에다 계속 뒀더니 지금 뭐 녹아갖고 찰랑찰랑 거리거든요. 중량은 1kg이고 가격은 8,900원입니다. 조리 방법은 냄비에 넣고 5분, 전자레인지 7분, 봉지째 중탕으로 12분 뭐 이렇다는데요. 보통 이런 거 그냥 냄비에다 다 때려붓고 끓이지 않나? 유통기한은 내년 8월까지라는데요. 얼추 만들어지고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냉동 상태일 때 1년이겠지. 아무튼 먹을 준비 한번 해볼게요. 봉투를 뜯으면 이렇고요. 붓고 나니까 뭐 얼마 안 되네? 나는 이 전골팬으로 하나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뚝배기에 끓이기도 조금 애매하고 전골팬에 끓이기도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뼈는 잠겨야 맛인데 그냥 냄비에다가 옮겨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골팬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덜어왔어요. 근데 감자탕인데 감자가 없어. 이게 비단 이 제품이어서가 아니고요. 감자탕을 다른 제품들도 몇 번 시켜봤는데 왜 감자탕에 감자가 없을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 감자 넣으면은 뭐 빨리 상해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식탁을 간편하게 프레시지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지...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바돔 감자탕을 구입을 했는데요. 1kg짜리. 네네. 네, 근데 그 우거지 감자탕이라고 하는데 네네. 감자가 없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감자탕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원재료명에는 감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자뼈는 이제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뼈를 일컫는 말로 감자탕 그 뼈 자체가 감자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 뼈를 감자라고 불러요? 네, 그 감자뼈 자체가 아. 등뼈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아, 예, 저기 잘 알겠고요. 그 아, 네네. 우거지 좀 좀만 더 넣어주시면. 아무튼 감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미리 삶아왔어. 나는 감자 좋아하니까. 감자 마음이.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끓여봅시다. 아니, 근데 왜 감자탕엔 감자가 안 들어가는 거야? 희한하단 말이야. 그리고서 감자탕이라고 판단 말이죠. 모든 재료는 이렇게 좀 폭 잠겨야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 끓이고 그리고 이제 먹자고요. 오늘도 이거 자, 얼추 끓은 것 같은데요. 일단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이바돔을 가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맛이 맞는 건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 근데 그 쌈마이 맛스럽지는 않아요. 좀 뭔가 여느 밀키트 대비 뭔가 진한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바돔 맛인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자, 우거지도. 자, 우거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 아, 일단 자, 짠. 우거지. 맛있네. 이 우거지 딱 먹는데 여기에서 이바돔에서 먹을 때 그 맛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거지가 제대로네. 맛있어, 맛있어. 이 감자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일단 감자도 하나 이렇게 꺼내서
지금 먹으면은 입천장 완전히 다될것 같은데. 어떡해. 그래, 이 맛이지. 왜 감자탕에 감자를 안 넣는 거야, 도대체? 응? 감자는 꼭 넣어서 드세요. 감자짠. 감자랑 우거지랑. 최고야, 최고. 아, 근데 우거지를 좀더 넣을 걸 그랬나 봐. 그 우거지만 따로 팔거든요? 그 우거지를 좀더 넣을 걸 그랬어.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우거지가 아니고 그냥 데친 우거지가 있어요. 그 데친 우거지를 좀더 넣고 끓였으면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물도 좋다. 역시 소주가 들어가니까 국물도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자탕은 청기와 해장국인가? 뭐 그거랑 또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감자탕 브랜드는 청기화가 꽤 유명한데요. 청기화는 청기화 나름대로 좀 뭐랄까 양념들의 조화가 좀 개운함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이바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깊은 맛? 좀 그런 거를 좀 중시해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짠. 근데 감자탕은 이바돔이든 청교하든 다 좋은 것 같아. 감자탕. 감자도 좋고 국물도 좋고.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죽인다. 속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예전에 목수술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은 목이 쫙 가라앉거든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30분 이상을 떠들지를 못해요. 그게 피곤할수록 더 도드라지는데 오늘은 진짜 일 끝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거 국물로 목이 확 지져지니까 아, 이제 좀 뭔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관지짱. 국물 진짜 좋다. 원래 들어있는 감자는 아니다만, 감자도 너무 포실포실한 게 맛있고요. 이 맛이지. 자, 이번에는 뼈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뼈도 뭔가 좀 실해. 예. 그냥 어영부영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오늘 쇠젓가락을 준비한 이유가 있죠. 감자탕은 쇠젓가락하고 먹어야 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게 먼저 다 익혀서 나오는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감자탕집에 가서 먹을 때처럼 완전히 확 고아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부셔져. 내가 예전에 다른 듣보잡 제품 먹을 때는 우러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질겼거든요, 고기가. 근데 얘는 그냥 평범. 감자탕에서, 흔한 감자탕집에서 먹는 그런 정도의 고기인 것 같아요. 아우, 뜨거워. 이거 좀 식으면 뜯자. 아무튼 뭐 고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고기 양념도 좋아. 진짜 맛없는 데거 같으면은요, 고기가 질기고 부드럽고를 떠나서, 요즘 어지간해서 고기에서 냄새 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맛이 없어. 근데 얘는 고기에도 어떻게 양념이 잘 뱄네? 어? 어, 뜨거워. 아, 근데 우거지를 아, 더 넣을걸. 아, 좀 아쉽네요. 자, 빅토리아도 짠. 소주도 짠. 아, 근데 국물이 너무 좋다. 아, 자, 이거는 냉채 겨자 소스인데요. 감자탕집 가면 흔하게 나오는 그런 겨자 소스가 아니고 뭐 이런 양장피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냉채 소스예요. 이 소스에 고기를 이 겨자 소스도 그냥 먹을만하네. 근데 양장피 소스다 보니까 좀 달어. 자, 또 짠. 왕건이. 아, 대파랑 우거지 같은 거랑 좀 더 넣고 끓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원래 처음 먹어보는 밀키트는 아무것도 추가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릇하다 보니까 그래야 그 제품 본연의 맛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도전. 이 겨자 소스는 꼭 있어야겠네요, 진짜. 겨자 소스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직도 뜨거워. 아. 보이시나요? 이 뼈. 와, 살 봐. 대박이죠? 살, 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시켰던 감자탕 중에서 고기 갖고 장난 안 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등뼈에 고기가 붙어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뼈에 고기는 진짜 인정. 진짜 다른 밀키트 브랜드의 감자탕들은 뼈도 어서 쥐 존만한 것 갖다 놓고 살도 얼마 안 붙었어. 그러고서 감자탕이래. 기름도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진짜 이 프레시즈의 이바돔 감자탕은 뼈의 고기만큼은 진짜 인정. 되게 실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여느 감자탕의 그 뼈에 붙어있는 고기보다 진짜 훨씬 많이 살코기도 더 많고요. 진짜 먹음직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진짜 인정. 국물도 인정. 우거지를 좀 더 넣어줬으면은 아 진짜 좋았을 것 같아. 8,900원인데 까짓 거 그냥 1,100원 더 써서 만 원으로 하고 뭐 감자 안 넣어도 돼. 그래 오케이. 근데 우거지는 좀 더 넣어줬으면은 와 진짜 왔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감자탕 1인분에 얼마지? 하긴 해장국집 가서 생각해보니까 해장국집에서 뼈해장국 시키면은 감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감자탕을 시켜야 이만한 전골팬에 감자 반으로 썰은 거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고 진짜 뼈해장국에는 감자가 안 들었던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왕건이. 이거 개 커요, 진짜. 우선 소주 먼저 짠. 그리고 고기도 좀 이렇게 적셔서 겨자 소스도 찍고 진짜 맛있어요. 아, 간만에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밀키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바돔 프레시지 우거지 감자탕이었는데요. 돈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의 그 감자탕이었는데 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고기도 마음에 들었고요. 국물도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는 개운한 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뼈에 고기도 제법 많이 붙어 있고요. 저도 진짜 어지간히 먹는 성인 남성인데요.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듯 싶고 둘이 먹기엔 부족한 듯 싶고요.
소식하는 여자분 두 분이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얘기인 것 같고요. 혼자서 먹는다면은 식사와 술안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맛과 품질 사이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할만치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제품 또 다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